한 여름의 시골 귀신 쿠네쿠네. 얘들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네. 그럼 언제 오시는데요? 한 3박 4일이니까 4일 후에는 올게. 네. 장모님, 이렇게 매번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 나는 너네들이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은 것만으로도 난 너무 행복해진다. 아. 고마워, 엄마. 아, 이제 저희 늦을 것 같아서 가볼게요. 그래. 너무 걱정 말고 조심히 버텨내와. 네. 가볼게요. 얘들아, 엄마 아빠 간다. 잘 다녀오세요. 갔나? 아니, 맨날 엄마 아빠는 우리 빼놓고 둘이 여행 다닌다니까. 진짜 치사해가지고 빵꾸라고. 맞아. 너네들이 이해하렴. 부모님도 둘만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야. 그나저나 우리 강아지들 배고프지? 오빠, 큰일 났다. 할머니가 그것도 새벽부터 너네들 온다고 해서 시장 가서 장보고 요리했단다. 맛있게들 먹으렴. 이거 언제 다 먹냐? 아우, 다 먹었대. 아이, 배불러.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다 먹었네.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가 수박 깎아줄까? 아니요. 저 이제 그만 먹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려고요. 아, 맞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불어서 상쾌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 나가기 전에 말해줄 게 있는데, 그 논밭에 위험하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야! 진짜. 큰일 날 뻔했네. 하마터면 또 할머니의 식폭행으로 또 퇴지가 될 뻔했어. 와, 그나저나 시골은 매연도 없어서 그런가? 공기가 정말 상쾌하고 바람도 엄청 시원해. 그러게. 우리 저쪽으로 가보자. 좋은 생각. 출발. 우와, 여기도 이렇게 계곡이 있나? 와, 시원하다. 와우. 오빠, 여기 봐봐. 두꺼비 있어. 징그러워. 야. 뭐가 징그러워? 오빠가 더 징그럽게 생겼거든. 야, 그거 왜 손으로 잡아? 그거 내려놔. 두꺼비 만져라. 덥다, 더워. 와, 잠자리 봐. 와. 오빠, 여기는 마을에서 나가는 출구인 것 같아. 그러게. 다시 돌아가자. 근데 여기 웬 종이 있네? 이게 왜 있는 거지? 제야의 종 같은 건가? 어쨌든 덥네, 더워. 빨리 할머니 집 가서 수박 먹자고 하자. 같이 가. 재밌었다. 약간은 근데 시원한 바람이었는데 이젠 바람이 미지근해서 불쾌하고 더워. 그치,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수박 달라고 하자. 오빠? 오빠! 왜? 저기 뭐 있어? 호수아비 뒤에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그냥 뭐 비닐 같은 게 아닐까?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거겠지. 무슨 소리야? 바람 이제 안 불어. 엄청나게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저건 도대체 뭐지? 다녀왔습니다. 아유, 그래. 우리 강아지들 재밌게 놀다 오셔. 네.
할머니 그런데 논밭에 막 하얀색이 흔들리고 있던데 그게 뭔지 아세요? 어? 아, 놀래라. 할머니 왜 그래요? 그게 보였다고? 하, 절대 그 근처로 가지 마라. 알겠니? 어? 네. 그래, 우리 강아지들 잘 자라. 네, 할머니도요. 네. 근데 할머니가 아까는 왜 그렇게 화내신 걸까? 그러니까 여기쯤 있었는데 분명 여기 여긴가? 어 찾았다. 이거 봐라. 응? 다시 거기 가서 그게 뭔지 확인해 보자. 뭐? 할머니가 그 근처로는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 야, 가는 게 아니라 이걸로 보는 건데 뭐가 문제야? 말 대꾸 하지 말고 따라와. 야, 일단 나부터 확인해 볼 테니까 그 다음에 너 봐, 알겠지? 응. 나 먼저 볼게. 저건. 내가 평소에 알던 오빠 목소리가 아니야. 도대체 뭐길래 저러는 거야? 나도 볼래. 요루루 안 된다. 요루루. 응? 나 설마 저걸 가까이서 본 건 아니지? 어 아니야 아직 못 봤어요. 아유 다행이다. 일단 집으로 가자꾸나. 리아는 파버렸구나. 할머니, 오빠가 왜 저러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저게 진짜 다시 나타날 줄이야. 저건 말이야, 할미도 어렸을 적 본 적이 있단다. 분명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네? 저건 바로 쿠네쿠네 귀신이란다. 일본 말로 꿈틀꿈틀이란 뜻이지. 저 귀신은 할미가 어렸을 적에도 나타난 적이 있었지. 저 귀신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면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변한단다. 지금의 리아처럼 말이야. 왜? 그럼 오빠는 어떡해요? 할미한테 다 생각이 있단다. 저 귀신을 우리 동네에서 내쫓으면 리아는 다시 괜찮아질 거야. 어떻게 내쫓아요? 일단 이 선글라스를 끼렴. 이걸 끼면 바라봐도 문제가 없을 거야. 네. 할미는 잠시 논밭 좀 다녀올게. 네? 할미가 어렸을 적 마을 어르신들은 저 귀신을 시끄러운 소리로 내쫓으셨단다. 할미가 이 총으로 귀신을 내쫓고 올 테니 집안에 잘 숨어 있어. 알겠지? 네. 할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려. 아 그리고 만약에 할미가 잘못돼서 귀신이 널 쫓아온다면 저 귀신은 화살표 방향 쪽으로는 못 쫓아오니 화살표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렴. 알겠지 우리 똥강아지? 네. 야 귀야 물러가라. 여기가 어딘지 말고 물러가라. 오빠. 아, 오빠 어디 가? 오빠 제발 정신 좀 차려봐. 할머니는 괜찮으실까?
그래 맞아. 마을에서 나가는 출구 표지판에 화살표가 있었어. 그쪽으로 가있자. 뒷문으로 살짝 나가야겠어. 귀신은 없는 것 같아. 얼른 나가야 돼. 안 그러면 나도 미쳐버릴지도 몰라. 어디 있지? 어? 저쪽이다. 얼른 가야 돼. 아! 뒤에서 쫓아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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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 해. 내가 왜 여기 있지? 할머니, 정신이 주세요. 응? 그래. 귀신은? 큰 소리를 내니 사라졌어요. 다행이다. 뭐야? 뭐야? 나 왜 여기 있지? 오빠, 괜찮아? 다행이다.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지? 척지. 그래, 이번에 멀리 멀리 여행을 가는 거야. 아싸, 여행! 아, 정말? 여보, 다 좋은데 여행을 어디로 갈 건데? 그러면 일본 여행은 어떨까? 아니, 당신 휴가가 1박 2일인데 어떻게 일본을 가요? 그러면 제주도 여행 갈까? 아, 대한민국! 1박 2일인데 제주도 가는 것도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기 가볼까? 얘들아, 두구두구 부탁해.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일본, 한국 둘 다 가는 거야. 왜? 이게 뭔 소리지? 코레와 토요코토? 당신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자, 여길 봐봐. 한국에 일본 료칸이 있다는 거 있지? 비행기표 절약도 할 수 있고 일본 여행을 가지 못해 아쉬워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곳이라고. 그런데 오늘 주말이고 오늘 당장 예약할 수 없을 텐데 이렇게 계획이 없어서야 어떻게 여행을 가요? 진짜 당신의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보, 이미 예약했어. 빨리 준비해. 우리 준비 끝났는데? 안녕하세요. 요르리의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려요. 오늘은 가족끼리 온천에 놀러 왔는데 건물이 엄청 예쁘죠? 자, 여기는 저희 아빠예요. 아빠. 아빠 인사! 안녕하세요. 여기는 엄마. 우리 엄마인데요. 온천에 온 소감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르르 엄마예요. 온천 여행 엄청 두근두근해요. 엄마 카메라 나온다고 귀여운 척하는 거 역겨. 이 사람은 누구냐고요? 저거 몰라요. 무슨 소리야 그게? 안녕하세요. 저는 요르르 오빠 리아입니다. 온천 여행에 왔고요. 요르르 유튜브 구독 취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요르르, 여기 근데 촬영 금지래. 빨리 꺼. 빨리 꺼. 왜요? 글쎄, 여기에 써있는데. 뭐야, 브이로그 찍어서 한탕 땡기려고 했는데. 여보, 생각보다 건물이 좀 작네요. 그러게. 그래도 분위기 있잖아. 곤니치와. 깜짝이야. 어우. 저희 온천은 하루에 한 팀, 편안하게 가족끼리 즐기는 온천이라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참,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온천 여주인장 토요시마 마치코라고 합니다. 촬영 금지인 이유는 아무래도 온천이다 보니 사생활 침해가 걱정되어서 말이에요.
엄청난 미인. 그렇군요. 주인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연히 지켜야죠. 아 주인장님, 아 정말 예쁘시네요. 아, 혹시 저랑 따끈한 우유 한잔 하실래요? 아 리아야, 그건 실례야. 자 여러분, 계속 서 있지 마시고 들어오시겠어요? 저희 하나유라 료칸은 전통적인 일본의 분위기가 강하면서도 현대적인 쾌적함을 겸비한 숙소입니다. 자, 오늘 손님들이 묵으실 곳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저는 온천 말고 마츠코짱을 조금 더 알아가고 싶은데 마츠코짱을 소개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요 알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계속 소개시켜 주세요. 아유 바보들. 리아야 가자. 자 이쪽이 손님들이 숙박할 곳입니다. 편안한 숙박 되세요. 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휴가를 만끽해야죠. 우와 너무 좋아. 아무리 봐도 오길 잘했어. 일본 여행 온 것 같다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요. 우리 일단 밥부터 먹을까요? 맛있겠네. 어머, 갑자기 정신을 잃었네. 오늘 많이 피곤한가? 이제 밥도 먹겠다. 온천에 가볼까? 우와, 생각보다 넓고 엄청 좋은데? 분위기도 완전 끝내줘요. 진짜 일본 여행 온 것 같아요. 한국에도 이렇게 좋은 온천이 있을 줄이야. 오, 시원하다. 야, 뭐가 시원해? 아, 뜨겁기만 한데. 아빠 따라해본 건데? 우리 아빠 진짜 아재 같아. 시원하다. 뜨뜻한 게 이게 인상 아니겠니? 뭔가 내 욕을 하나?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러워? 아, 요즘 날씨가 추웠는데 이렇게 뜨거운 물에 있으니까 기운이 너무 좋네요. 그니까 노곤노곤해져. 아. 아 얘들아 뛰면 안 돼. 아 피로도 싹 풀렸겠다. 이제 들어가서 더 잘까? 응? 마츠코 씨 방인가? 어? 뭐야? 아휴.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겠지? 여보, 아까 하치코 씨 방문을 봤는데 뭔가 목이 뱀처럼 엄청 긴 그림자를 봤어. 헛것을 본 거겠지? 에? 에이, 그림자에 뭔가 잘못 비춰진 거겠죠. 근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가 생각나네. 로꾸로꾸비라고 들어봤어요? 옛날에 일본 요괴인데 목이 뱀처럼 길게 늘어나는 요괴가 있었대요. 아침엔 평범한 인간인데 본인이 자고 있을 땐 목이 길게 늘어나서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나 봐. 그런데 아침이 되면 본인이 요괴로 변한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귀신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건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요. 그런 게 있을 리가. 뭐야? 물어봐놓고 자네? 나도 자야겠다. 식사 시간이네. 목말라. 물.
마치코 누나? 리아야, 왜 혼자 있어? 나 좀 잠깐 도와줄래? 물론이죠, 누나. 모기! 무슨 소리지? 오빠 목소리인데. 엄마, 아빠! 오빠 목소리 못 들었어요? 그러게. 리아가 없네. 에휴, 이 어디 간 거야? 같이 찾으러 가볼까? 네. 리아야! 아, 이 녀석 어디 간 거야? 마치코 씨? 우르르! 너도 저거 보이니? 어? 저거 도대체 뭐야? 우르르! 빨리 가서 엄마 껴! 이 온천에 나가야겠어! 여맨 씨, 저 좀 도와주세요. 여기야! 리아를 어떻게 한 거야! 맛있게 먹을 건데! 녀석이 요루루 빨리! 엄마한테 알려해! 이게 뭐야! 엄마! 뭐야? 응? 다들 어디 간 거야? 얘들아, 어딨어? 맛있게 제법 먹어줄게. 아, 맞다. 한 병이 더 있었지. 너도 먹으러 비가 와서 잡아먹어주 마. 징그러! 빨리 캐치 파치! 정신이 드세요? 제가 왜 여기에... 아, 그게 사실은 말이죠. 그랬군요. 어쩐지 밤만 되면 손님들이 사라지고 저희 여관에 사람들이 점점 발길을 끊었었는데 제 몸에 그런 요괴가 살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 엄마 주먹이 괴물을 성불시켰으니까.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네 어머님이 퇴마사이셨구나. 퇴마사는 아니고 그냥 가볍게 살짝 친 건데 뭐 어쩌다 보니. 어쨌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스펙타클한 여행이었어. 그치? 어이, 하지만 엄마가 귀신을 퇴치했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니까 나 퇴마사나 돼볼까? 내 주먹 한 방이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호! 하! 그니까
다리 없는 귀신 티키타키. 내가 늦은 밤에 철도에서 기어다니는 여자를 본 것 같았어. 도대체 뭐였을까? 뭐야? 키 작은 여자였겠지. 하나도 안 무섭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동아리지. 실제로 본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야. 아니 리아야, 요루루가 본 건 티키타키 귀신인 것 같아. 그런데 왜 요루루를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지? 너니? 그거 나 알아. 유튜브 쇼츠에서 한창 떴던 토카토카 댄스잖아, 그치? 나 그거 잘 쳐. 토카토카토카. 아니 그런 거 말고, 티키타키 귀신은 일본의 유명한 도시전설 괴담이야. 눈 내리던 추운 겨울, 신호를 지키지 않고 한 여자가 기찻길을 건너다가 기차에 깔려버렸어. 그 여자는 즉사하지 않고 기차에 깔려 하반신만 잘려나가게 되었지. 날씨가 너무 추운 탓에 혈관이 수축해 출혈이 멈춰 즉사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살려주세요 라는 말만 하며 서서히 고통만을 느낀 채 서서히 죽어갔어. 그 후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한이 맺힌 여자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과 똑같이 다리를 잘라버린다는 거야! 아, 무서워! 오빠, 그런데 왜 그 귀신 이름이 티키타키예요? 아, 그건 말이야. 일명 팔꿈치 귀신이라고도 불리는데, 다리가 없는 소녀가 두 손으로 엄청난 속도로 돌아다닐 때 나는 소리가 티키타키 같은 소리가 난다고 해서 말이야. 티키타키는 일본 말이고 한국말로는 타박타박이야. 도대체 얼마나 빠르길래 그런 소리가 팔꿈치에서 나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시속 100km 이상의 엄청난 속도로 돌아다닌대! 뭐? 시속 100km? 치타냐? 저런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야! 실제로 있을 리가 없다고! 그럼 내가 본 건 티키타키 귀신이었을까요? 그렇게 기어다니는 여자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지.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좋았어! 우리 괴담 동아리 부장 댕댕이가 명령한다! 후원들 모두가 요루루가 가봤던 절도에 직접 가보는 것이다! 뭐라고? 거길 왜 가? 괴담 동아리인 우리가 직접 가서 요루루가 봤던 게 무엇인지 파헤쳐보는 거지! 뭐? 드디어 댕댕이 이야기가 끝난 모양인 것 같네. 드디어 내 차례인가? 너 설마 티키타키 괴담이 너무 겁나는 거 아니지? 아니거든. 나 그런 괴담 안 믿거든. 내가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 시작할게 얘들아. 아, 오빠 찌린는 하잖아. 겁 안 먹었다면서. 아, 나 겁 안 먹거든. 나 완전 남자거든.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내가 아, 빨리 말해. 새벽에 냉장고를 열었는데 누가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무선 이야기. 참 무섭지? 뭐야? 애들아, 내 무선 이야기 들었지? 애들아, 같이 가. 여기구나. 제가 여기서 봤어요. 응? 야, 김리아, 너 거기서 뭐해? 여기 아무것도 없어. 너네가 위험할까봐 뒤를 지키고 있었지. 봐봐, 내 말이 맞지? 그런 귀신 같은 건 없어. 얘들아, 우리 저기 철도 터널에 한번 들어가 보자. 오, good idea. 이렇게 대낮에 귀신은 저런 곳에 분명히 있을 거야. 얘들아, 이제 돌아가자. 오빠, 쫄보네. 그냥 집에 가. 뭐? 쫄보? 그래, 쫄보. 아니거든. 돌아가자는 게 저쪽으로 돌아서 터널에 가자는 거였음. 빨리 오셈. 어. 오빠, 그런데 진짜 티키타키 귀신이 쫓아오면 어떡해요? 이 괴담 동아리 부장 댕댕이는 모르는 게 없지. 티키타키 귀신은 굉장히 유명한 괴담이라서 퇴치법도 쉽게 찾을 수 있어. 귀신을 만나서면 지옥으로 돌아가!
라고 두 번 외치면 귀신은 쉽게 퇴치할 수 있다고 내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지? 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지옥으로 돌아가, 지옥으로 돌아가, 네? 지옥으로 돌아가, 지옥으로 돌아가, 지옥으로 돌아가, 지옥으로 돌아가. 야, 아직 귀신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고 있어? 혹시 모르잖아. 아유, 진짜 겁쟁이네. 아니거든. 난 괴담 동아리 부장으로서 난 겁이 없어. 에? 잠깐만. 아니, 네가 왜 부장이야? 부장은 나야. 너는 부원이고. 어허. 아유. 빨리 가기나 해.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지 말자. 겁쟁이는 빠져. 빠져. 나 겁쟁이 아니거든. 니네 다 따라와. 뭐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내 무선 이야기가 더 재밌을지도. 아, 이게 뭐야? 저건. 와, 사람 다리? 오빠들, 진짜 택키택키 귀신이 있나봐요. 제가 본 게 그럼 진짜 귀신? 어떡해.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신고해볼게. 그런데 터널 아니라서 전파가 안 잡혀. 일단 여기서 나가자. 빨리 가. 빨리 와. 응? 제가 본 게 저거예요. 택키택키 귀신이다. 도망가. 다리 날아. 내가 네가 말한 그 퇴치 유머를 왜 와줘. 빨리. 알았어. 지옥으로 돌아가! 지옥으로 돌아가! 효과가 일어나요! 너냐? 그딴 소문을 만든 게! 효과가 없잖아! 이건다! 안으로 들어와요! 모르겠어. 아무래도 그때 지점은 헛소문이었나 봐. 찌린네. 너 진짜 몇 번 찌리냐? 근데 저 귀신 왜 죽었다고 했지?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건너다가 기차에 치였지. 어? 아, 그래. 요루루가 처음에 봤을 때 신호가 바뀌고 쫓아오지 않았다고 했지. 그래, 저 귀신은 신호등에 빨간불을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그 신호등까지 가야겠네. 근데 어떻게 가지? 일단 지금 조용해진 것 같으니까 몰래 가보자. 야, 무슨 오줌을 저장해 두는 거야? 저렇게 어디 이렇게 나와? 더럽잖아! 오줌 못 사게 하반신을 잘라 주겠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택키택키 귀신이 있을 줄은 몰랐어.
리아 오줌 때문에 살았다. 더 이상 나올 오줌도 없다. 테케테케 귀신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어. 리아야 컴퓨터 좀 쓸게. 애들아 큰일 났어. 테케테케 귀신을 보거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테케테키가 지옥 끝까지 쫓아온대. 아, 우리 그러면 죽는 거야. 안돼, 더 이상 쌀 오줌도 없다고. 우리 이렇게 죽는 건가? 누구야? 우리 집에 뭔데 막 들어오니? 당장 안 나가? 뭐야, 다시 잠이나 자러 가야겠다. 혹시 엄마야? 니네 엄마 퇴마사야? 퇴마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했네. 응? 어머 리아 엄마, 이게 얼마만이야? 아, 그러게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아, 내가 옆동네 아파트로 이사 갔잖아. 아, 오랜만에 볼 일이 있어서 인여동에 놀러 왔는데, 아, 이렇게 미워 엄마를 다 만나네. 아, 그러셨어요? 아유, 이제 못 보니까 아쉽네요. 아, 그러게. 아, 나 지금 만난 것도 너무 반가워. 애들 학교 못 내고 시간 날 때 집들이게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올래? 나 사실 우리 연기 때문에 고민이 좀 있거든. 아, 다시 이사 가야 될까 봐.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연기가 계속 이사 가고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귀신을 본다면서 또 이사를 가고 싶다잖아. 네? 귀신이요? 내가 세상에 그런 건 없다고 계속 말해줘도 자기를 계속 괴롭힌다고 말하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한다니까. 아이고. 어머나,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나 약속 때문에 먼저 가봐야 되니까 내일 꼭 와줘야 돼, 미호 엄마. 아, 네, 들어가세요. 그럼 나갈게요. 어? 연기가 귀신을 본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연기 엄마가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 연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예전에 너랑 유치원 다니던 친구 있잖아. 아, that's right. 연기가 귀신을 본다나 봐. 그래서 내일 연기 엄마네 집에 가서 무슨 일인지 자세히 좀 들어보려고. 아니야, 세상에 귀신 같은 게 어딨다. 연기는 아직도 아기네, 아기. 이러게, 얼굴. 요즘 것들은 정신 상태가 나약하다니까. 뭐래, 6살 주제에 까불어. 어쨌든 내일 엄마 좀 늦어, 알겠지? 아, 네. 아, 저도 스테이크 좀 주세요. 오빠 당근이랑 먹어. 너도 내놔. 아, 여기구나, 백삼동. 1605호라고 했었지? 1605호니까 16층.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귀신을 봤다고 했나? 그런 얘기를 들어서 뭔가 서늘하네. 어? 왔다. 빨라갑니다. 응? 뭐야? 아무도 안 타네. 빨리 갑니다. 응? 아, 뭐야? 아이, 다시.
올라갑니다. 이 엘리베이터 왜 이래? 누가 장난이라도 치는 건가? 장난치지 마! 설마 귀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어린애가 장난치는 거겠지. 올라갑니다. 놀래라. 응? 어이, 꼬마야, 안 탈 거니? 꼬마야? 탈 거니? 탈 거면 얼른 타. 안 탈 거니? 아까부터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놓고 장난치는 애가 너였구나? 저기 CCTV 보이지? 다 찍혔으니까 부모님 불러서 혼나기 싫으면 이런 짓 하지 마렴, 알겠니? 엄마 타면 탈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거림칙해라. 아줌마는 먼저 올라갈게. 장난치지 마렴.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조명이 왜 이래? 올라갑니다. 어머! 왜 이럴까?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나? 그냥 10층 찍어서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야겠다. 이제 오빠 탔으니까 저도 타야 해요. 여긴 아무도 없는데? 그냥 계단으로 가자. 이상해. 뭐야? 분명 올라왔었는데 왜 14층이지? 안 되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겠어. 무서운데? 혹시 보셨어요? 귀신? 네. 절대 봤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영원히 이 아파트에 갇힐 거니까요. 네. 그게 무슨? 뭐야? 어? 엄마! 네? 왜 이렇게 식은땀을 많이 흘려?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거죠? 어? 그러니까 귀신을 본 것 같다고? 네. 우리 아이도 어린 꼬마 아이와 천장을 키워다니는 여자를 계속 본다는데 설마 미호 엄마도 그걸 본 거야? 네.
말했네. 너도 이 아파트에 있는 우리 같이 자. 여긴 어디지? 어, 미우 엄마? 영기 엄마? 미우 엄마도 갇힌 거야? 그게 무슨... 저건 나잖아. 맞아요. 저 귀신은 우리 영혼은 사후세계에 갇히게 하고 갇힌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다른 사람을 이 아파트로 불러 몸을 뺏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것밖에 못한다고. 네? 여보! 아, 여기 있었어. 아유, 걱정했잖아. 빨리 집에 가자. 우리 16층까지 올라가 봐요. 응? 왜? 엄마가 왜 그러시지? 왜? 그러게? 안 돼! 여보, 따라가지 마! 가면 안 돼! 나 여기 있다고! 빨리 가면 저게 뭐지? 내가 비 오는 날에 키가 큰 어떤 한 여자가 누더기에 가까운 흰 옷을 입고 인형 같은 것을 질질 끌고 다니는 여자를 봤어. 그런데 인간처럼 보이진 않았다고. 에이, 인형을 질질 끌고 다녔다고? 그냥 인형을 버리려고 나오신 거겠지. 하나도 안 무섭네. 에? 여자? 예쁘냐? 아니, 이게 찢어져 있었어. 어? 아, 아쉽네. 예쁘면 사귀어보려고 했는데. 야, 그런데 우린 준비한 괴담 이야기를 말하는 괴담 동아리지 실제로 보는 걸 말하는 곳이 아니거든? 아씨. 진짜... 마리가 본 게 사실이라면 아마도 히키코상 귀신인 것 같아. 그리고 그건 인형이 아니야. 우리 같은 아이들이지. 어? 뭐? 너 인형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히키코? 그건 일본말로 집에 안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 히키코상 귀신은 일본의 유명한 도시전설 괴담이야. 그 히키코라는 소녀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 야야, 그만! 넌 못생기고 음침하게 생겼어. 야, 그리고 너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산다며? 얘들아, 오늘 이 녀석 학교 뒤로 끌고 가서 흠씬 두들겨 패주지. 친구들이 매일 발목을 잡고 끌며 괴롭혔지. 이거다! 얘들아, 도와줘! 도와줘! 그리고 그 히키코는 왕따를 당한 충격에 더 이상 학교를 나가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집 밖에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어. 그리고
집안에서 서서히 굶어 죽게 되었지. 그 후에 그 히키코상은 귀신이 되어서 비오는 날에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들과 도와달라고 소리쳤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원한이 남은 건지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을 보면 자신을 괴롭혔던 똑같은 방법으로 발목을 잡고 끌고 다닌대. 아! 뭐야! 그런데 발목을 잡고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게 아니야. 네? 히키코상은 얼굴에 상처가 있어. 그 상처는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들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로 끌려다니다가 땅에 얼굴이 갈린 것이 원인이거든. 그래서 그 얼굴을 굉장히 증오하고 있지. 정말 나쁜 친구들이네요. 귀신이 된 히키코상은 더 잔인해. 자신의 얼굴을 본 아이의 발목을 잡아다가 계단이든 병지든 상관없이 질질 끌고 다녀. 끌려다니던 아이가 거의 고깃덩어리 같은 몰골이 되어도 다음 표적을 발견하기 전까진 절대 놓지 않아. 거기? 아, 배고파. 거짓말! 차에 매달려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돼? 히키코산 괴물은 보통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속도로 움직여. 네? 아, 대충 150km? 그 속도라면 한번 눈에 띄면 무조건 잡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본 게 정말 오빠가 말한 귀신이었을까요? 그렇게 비 오는 날 아이를 끌고 가는 여자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발목을 잡고 좋았어! 우리 괴담 동아리 부장 댕댕이가 명령한다! 부원들 모두들 비 오는 날 오네! 고마리가 가봤던 그 길거리로 가본다! 거길 왜 가? 아이, 당연히 괴담 동아리는 우리가 직접 고마리가 봤던 게 무엇인지 파헤쳐보자는 거지! 뭐? 좋아요! 뭐가 좋아? 이게 그렇게 쉽게 이념인 유튜브 좋아요 누르듯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근데 누르고 싶지 않지! 뭐야, 오빠 쫄았어? 안 쫄았는데! 아이! 겁쟁이! 아니거든! 나 겁쟁이 아니거든! 어쨌든 다 결정한 거지. 그럼 그 여자를 보러 가자. 따라. 예. 여자. 무슨 여자? 야, 같이 가. 나도 그냥 예뻐. 예쁘냐고. 여기에요. 제가 이 근처에서 봤어요. 이 근처구나. 야, 김미야.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뭐해? 너네 위험할까봐 뒤를 지키고 있었지. 뭐야 여기 예쁜 여자가 있다는 거지? 야 빨리 가보자. 내 말 맞지? 귀신 같은 거 없잖아. 그치? 겁쟁이 녀석. 어? 저건 피 아니야? 아무래도 히키코상이 끌고 간 흔적인 것 같은데? 얘들 집에 가자! 난 얼른 모이겠어! 아유, 오빠 쫄보야? 쫄면 그냥 집에 가! 쫄보? 그래, 쫄보! 아니거든? 돌아가보자는 게 돌아서 저 깊은 골목길로 들어가자는 거였어! 별거 없어. 그래서 예쁜 여자 어디 있는데? 몰라. 그런데 오빠, 그 히키코상은 어떻게 테마예요? 일단 히키코상을 만나면 절대 못생겼다는 말을 하면 안 돼. 계속 쫓아올 거니까. 그리고 히키코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인데,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방법이야. 얼굴 가까이 거울을 들이면 그 녀석은 사라질 거야. 그렇구나. 아, 그럼 걱정은 마. 내가 혹시 몰라서 거울은 가져왔으니까. 얘들아, 비가 엄청 많아. 말도 안 되게 많아. 좋았어. 리아야, 한번 피를 따라가보자.
가보자고? 왜? 너부터 가봐. 예쁜 여자 어딨음? 오빠들 제가 본 게 저거예요. 정말 내가 도시계단 기준을 실제로 보게 되다니. 일단 여기 골목길에서 나가자. 어? 뭐야, 방금 지나간 그 누나가 예쁜 누나야? 누나! 누나! 예쁜 누나, 예쁜 누나, 안녕하세요. 진정해. 우리가 쿠어를 가면 우리도 발목이 잡힐 거야. 거울이 있잖아. 맞아 맞아, 거울로 대체요. 하지만 얼굴 가까이 거울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안 돼. 그걸 어떻게 가까이 가냐고. 아니야. 얘들아, 내가 유튜브 쇼츠에서 많이 본 방법이 있어. 여러분들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좋아요 개수 많고 김리아 몸무게가 늘어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해요. 따봉. 뚝뚝. 아니 오빠, 그런데 뚱뚱해져서 뭐하게. 얘들아, 내가 희귀고성한테 잡힐게. 나에게 다 생각이 있다고. 나만 믿어. 릴리아야. 오빠. 야! 내 친구를 풀어줘! 이 못생긴 괴물아! 너무 뚱뚱해서 무거워서 히키코상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저기야! 자, 거울이다! 이거나 받아라! 우리가 해치웠어! 맞다! 늑대 오빠! 괜찮아요? 늑대야? 오빠? 괜찮아. 내가 살리는 방법을 알아. 내가 늑대야. 우리끼리 이쁜 누나를 보러 갈까? 에? 뭐? 예쁜 여자? 어디? 어디? Where? Who? 저기? 누나! 누나도! 간지러워. 말이야, 아토피는 긁으면 더 심해져. 하지만 간지러운걸요. 여보, 마리 데리고 병원에 가봤어? 나 너무 걱정돼. 병원 가봤죠. 그런데 더 심해진 것 같아. 어떡해. 나 우리 마리 어떡해. 아빠, 저 가슴이 간지러워요. 아빠에 대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여기가 막 가려운 거 있죠? 저에게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나! 아이! 그건 아토피가 아니잖아. 절로 가.
아, 여보, 아토피는 자연 치유가 그렇게 좋대요. 아, 맞아, 맞아. 나도 들은 적 있지. 그래, 우리 아이들을 외할머니댁에 맡기는 건 어때? 오, 아이디어. 항아리에 봉인된 귀신, 매나기. 얘들아, 현장체험 학습이다 생각하고 시골에서 할머니랑 잘 지내보렴. 그래 얘들아, 여름방학인데 마음껏 뛰어놀아봐. 아, 그죠? 애들은 걱정 말고 잘 놀자와. 야, 그런데 여기 오니까 어때? 덜 간지러워? 이 상쾌한 공기를 맡으니까 정말 안 간지러운 것 같은데? 아니, 그죠 그죠. 우리 말이 아주 자연이 최고지. 아유, 그래. 우리 할미가 이제 너를 안 아파로 우리 강아지들을 위해서 맛있는 거 해주려고 하는데 뭐 먹고 싶니? 저 치킨이요. 치킨 먹을래요. 여긴 치킨. 여기 패드지 안 되는지. 아, 네. 어, 할머니, 저 후라이드 치킨 먹고 싶어요. 황금 올리브. 황금 올리브? 아, 알겠어. 그러면 할머니가 저쪽 가서 닭 좀 잡아올게. 뭐 그냥 죽이면 치킨이지 않겠니? 아싸! 할머니는 다녀오셨으니까 저기 잠자리 전혀 있거든. 그걸로 잠자리 잡고 나고 있어요. 이건 너무 닭 자식들을 그냥 하지. 어? 오빠 저기 나비다! 어? 나비다! 작자! 아, 도망갔잖아! 어? 나가 나가! 나비 나비 작자! 나비 잡아! 우리 똥강아리처럼 아주 신났구만. 캠니는 홀라이프 치킨 좀 먹여볼까? 나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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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어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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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비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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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나비 어디? 오빠 몰래 나 몰래.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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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디 어디? 오빠 오빠가 몰래라고. 어? 변! 난 바퀴벌레 도시. 시끄러워! 시끄러! 어? 어? 저기 나비 있다. 나비. 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까 그 나비는 안 보이네. 아이, 그러게. 어? 오빠 여긴 뭐야? 어? 어? 왜? 어? 약간 교회 같은데? 이게 무슨 교회야? 절이겠지. 아이, 그거나 그거나. 그나저나 이 항아리는 뭐지? 뭐긴 뭐야. 마을 사람들이 고추장이나 간장을 담그던 장독대 같은 거겠지. 여기 동네 사람들이 맛을 좀 알잖아. 야, 아, 이제 그냥 집으로 가자. 오빠, 못 들었어? 저 항아리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꺼내달라 그랬어. 에? 야, 저기 안에 어떻게 사람이 있냐? 살려주세요. 하지마, 오빠는 안 들려? 난 안 들리는데? 계세요? 사람이 있으세요? 야, 아무도 없잖아. 장난치지 말고 가자. 내가 태어나줄게. 집에 가서 우리 치킨이나 먹자. 어? 할머니! 아이고, 후라이드 치킨이 아니잖아요!
사람이가 홀라인피치 끈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서 그냥 삼계탕했단다. 라이프가 아니라 후라이드거든요? 일단 쓰레기 나 먹어! 어? 나 건줄할 거야! 이길 해달라고 했잖아요! 저러면 오빠 대신해서 사과드릴게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더 미안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진짜 맛있는 걸요. 할머니 잘 먹었습니다. 오빠는 제가 데리고 올게요. 오빠! 오빠 어디 간 거야? 힘들게 끓였는지 한 입이라도 먹어보지 생각이 달라질 텐디 말이오. 오빠! 오빠 어디 있는 거야? 전화줄게. 전화줄게. 어? 어? 마리아! 오빠! 야, 너도 봤지? 나도 무서워서 여기 숨어 있었어. 저거 아까 그거 뭐야? 키가 엄청 크고 발이 엄청 길잖아. 그냥 키 큰 사람이 아닐까? 아부야, 담벼락은 2미터는 넘을걸. 저런 키 큰 사람이 어딨어? 2미터? 할머니! 오빠랑 저랑 밖에 이상한 거 봤어요. 이상한 거? 야, 이 마을에 농구선수 살아요. 키가 엄청 커요. 엥? 농구선수 같이 키 큰 사람은 없는지? 하지만 오빠랑 제가 방금 키가 엄청 큰 여자를 봤어요. 그리고 집 담 위로 머리가 불쑥 튀어나오고 팔이 담벼락 위를 지났다고요. 언제냐? 예? 언제 그걸 본 거야? 언제 봤어? 방금 10분 전에요. 혹시 그 키 큰 여자가 껴안아줄게 이런 말을 하진 않았니? 네, 했어요. 글쎄, 그 녀석이 정말 풀려난 건가? 에이. 할미 전화 좀 하고 올게. 여기 있으려. 아이, 스님 전화 좀 빨리 받아. 왜 이리 안 받는겨? 할머니 무섭게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아유, 우리 강아지들 놀라지 말고 들으려. 우리 마을에 매나키라는 것이 있단다. 그 하지만 우리 마을 신당의 항아리 안에 봉인되어 있었지. 키가 2미터에다가 팔이 엄청나게 긴 여자 귀신이야. 이 귀신은 어린아이가 쓰이기 쉽단다. 할머니 어떡해요? 저희 그러면 귀신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야. 우리 마을 신당에 있는 항아리를 연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도 괜찮을겨. 만약에 그걸 열어버린다면 귀신의 첫 번째 타켓이 되어 술래 죽어버린단다. 설마 강아지들이 항아리를 열어버린 건 아니지? 사실 제가 열었어요. 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큰일 있구만. 할미가 올 때까지 절대 아무도 못 열어주지 마. 할미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만약에 정말 항아리가 열려있다면 너네는 매너키란 것에 씌어버린 거란다. 할미가 잠깐 신당에 다녀올 테니 내가 올 때까지는 아무한테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마렴. 알겠지? 그것이 열려있지 않기를 바래야 될 텐데. 항아리가 열려있잖아. 그리고 봉인된 항아리가 깨져있어. 이거 큰일이구먼. 항아리가 열려있잖아. 그리고
구멍에 있는 항아리가 깨져 있어. 이거 큰일이구먼. 우리 정말 그 매너끼란 곳에 씌워버린 걸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구세요? 야! 할머니가 문 열어주지 말랬잖아. 아, 그렇지. 하지만 할머니가 오신 걸 수도 있잖아. 그런가? 누구세요? 아! 할머니가 문 열지 말랬잖아. 할미가 문 열어. 그런데 할머니 왜 이렇게 끙끙 앓으세요? 맞아요. 마치 똥마려 온 것처럼 막 문 열어! 할미 좀맨다 말이야. 오빠 그냥 열자. 하지마. 할머니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귀신의 변장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할미 똥마려 똥똥! 똥똥! 저 비상사태! 네? 할미 이러다가 나 이제 심하고 아휴, 참으면서 집까지 오느라 고생했네. 행여 하마터면 샤 보내셔. 우리 오빠 맨날 바지를 싸는데. 에? 아니, 그나저나 할머니, 매나끼가 도대체 무슨 귀신이에요? 왜 이 마을에 봉인되어 있는 거죠? 그래, 매나끼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구나. 매나끼는 발이 졸라긴 귀신이란다. 특히 어린아이에게 실기 쉽다 했지? 어린아이를 보면 긴 팔을 이용해 아이를 잡고 껴안으며 아이들이 숨막혀서 죽게 만들지. 어린아이들을 껴안아서 죽인다고요? 맞아. 그 귀신이 담벼락 뒤에서 껴안아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걸 너도 들었잖아. 맞아. 할머니, 왜 그 귀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말해줘야겠구먼. 옛날 옛적에 이곳 고덕님 마을에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 그 젊은 부부는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 그 여자 이름은 매나기였어.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와 아이를 들고 전쟁에 끌려가게 되었어. 그렇게 아이와 아내는 몇 개월간 둘이서 지내게 되었지. 그런데 어느 날 적군들이 고동인 마을의 아내와 아이의 집까지 침입하게 되었고, 아내와 아이는 숨어있게 되었어. 하지만 어린아이는 상황이 심각한지 모르고 집 밖에 뛰쳐나가려고 했고, 매나은 아이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아이는 엄마의 팔을 뿌리친 채 집 밖으로 나가 총에 맞아 죽고 말았지. 아이 엄마는 아이를 잃은 슬픔을 소리내어 울다가 적군에게 발견되어 매나도 그렇게 죽고 말았단다. 그 뒤로 매나은 자기가 아이를 잡지 못했다는 한이 남아 귀신이 되었고, 매나끼는 어린아이만 보면 손이 길어져 아이들을 붙잡기 시작했어.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는 집착 때문에 아이들만 노려 숨이 막혀 죽을 때까지 놓아주지 않는 악귀가 되어버린 거지. 헐, 그런 슬픈 사연이. 그렇구나. 그런데 어쩌다가 항아리에 봉인된 건데요? 네, 그건 매나끼를 발견한 한 신님이 특별한 항아리의 강력한 힘으로 매나끼를 봉인해서 우리 마을 신당에 모셔두고 있었던 거란다. 특별한 항아리? 그러면 다시 그 신당에 가서 그 항아리 안에 귀신을 봉인하면 되지 않을까요? 할머니가 가보니까 그 항아리는 이미 깨져 있더구나.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귀신한테 죽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죠. 할미가 지켜줄게. 일단 인서방한테 전화하셔. 아침에 이 마을에서 도망치자꾸냐. 네, 죄송해요. 제가 생각
생각 없이 방을 열어버려서. 아유 아니야. 할미가 진작에 말해주셔야 되는 건지 미안할 필요 없달리야. 우리 갱아지 주주는 이 할미가 지켜줄 거야. 안아줄게. 안아줄게. 할머니 근처에 온 것 같아요. 그래 올 것이 왔구만. 이니 저방 나야. 무슨 일이냐고? 아이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아이들이 위험해. 그제 그제 빨리 치워. 알겠슈? 이 방법은 안 쓰려고 했는데 저 귀신은 총에 맞아 죽었지? 이 총을 보면 귀신도 달아날지도 말아지. 우리 할머니 정체가 뭐임? 나도 몰라. 자 우리 강아지들 여기 이 항아리에 들어가 있으죠. 이 항아리에요. 너무 무서워요. 어쩔 수 없죠. 귀신이 근처에 왔단다. 저 귀신은 항아리를 무서워하니 항아리 근처로는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들어가 있으죠. 얘들아 그 안에서 아침이 될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렴. 할머니는 아침까지 스님을 데리고 올게. 곧 있으면 해가 진다. 잘 들어라. 내일 아침까지 절대로 이 항아리에서 나오면 안 된다. 절대 밖에 궁금해서 항아리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조심하세요. 스님은 전화도 안 받고 있긴 뭐여. 귀신! 허이 멀리 가라! 여기 아이들은 없어! 그 멀리 굴게 안아줄게! 정말 어시는 두 아이들로 아끼렸구나! 귀신! 안아줄게! 빨리 스님을 불러와야 계셔! 그동안 애들아 잘 수가 있어야 돼! 귀신한테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긴 떠나 주시겠지. 그럼 숨 막혀 죽겠지. 그런데 그 귀신도 참 안타깝다. 아이를 잃어서 그런 귀신이 되다니. 바람 소리 아니야? 밖에 누군가 있어. 너무 무서우면 그만해라. 이리 나와도 좋단다. 어? 할머니 목소리 아니야? 왜 그러냐. 너무 힘들면 이리 나와라. 그 안은 답답하고 무섭지. 할머니 같은데? 그런가? 할미야 빨리 나오렴. 이제 다 끝났단다. 진짜야 할머니요? 어? 어? 아무도 없어. 그러게. 어? 찾았다! 우리 어떡해. 그러니까 하지만 내가 두고 있을 거야. 이제 할머니가 오시겠지. 얘들아 아빠 왔어. 아이 어디 갔지. 목소리 아빠. 걱정하지마. 아빠가 아닐 수도 있어. 어? 얘들아 여기 왜 숨어 있어. 빨리 나와. 할머니는 어디 가셨고. 진짜 아빠야? 아이 아빠지. 집에 가자. 너네들 위험하다면서. 무슨 일이니? 아빠. 빨리 차에 타.
잘했죠? 후, 다행이야. 이제 맨악기가 쫓아오지 않겠지? 응, 그럴 거야. 반갑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는 다 들었죠? 저희 마을에 봉인되어 있던 맨악기를 아직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려, 혹시 몰라셔? 우리가 왔다. 네, 아이들에게 저희도 다 들었어요. 정말 그런 귀신이 있어요? 그래, 정말 있다니까. 어? 그러니까 이 항아리를 받으렴. 그 귀신은 항아리를 처음 낸 아이들을 아직도 노리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귀신은 아이들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니까요. 귀신을 발견하면 이 항아리를 열고 삐삐디빠삐디뿌 맨악기야 당당 후루후루 좋아요 구독하기 라고 외치시면 이 항아리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네? 무슨 주문이... 어쨌든 그럼 이만. 그녀, 걔는 여기까지 쫓아오지 않게 빌어보자. 그녀, 이 할미도 갔냐? 뭐? 고기니 바비지고? 탕탕 후루후루? 악몽이었구나. 안아줄게! 안아줄게! 이 목소리... 오빠도 들었어? 우리 분명 쫓아온 거야. 맞아, 우리가 직접 봉인하자. 안아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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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주문을 외치자! 자! 비비디 바비디 부! 맨악기야! 탕탕 후루후루! 좋아요 구독하기! 다행입니다. 애들아 잘했다. 다시 안전하게 이곳에 오래 잠들 거야. 네, 정말 무서웠어요. 큰아저나, 마진이 어디 갔니? 저 여기 있어요. 맨악기 씨, 아이들을 잃어서 많이 슬프시죠? 이 꽃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녀는 참 착하구만. 아이를 잃은 슬픈 귀신 맨악기는 항아리에 봉인되었습니다. 끝! 네. 우와, 여기 진짜 높다! 그러니까 여기 뭐임 뭐임? 완전 신기함! 어? 어? 이거 뭐임? 뭐지? 이거 뭐임? 이거 꽃은 뭐임? 아이 치워 더럽게. 아이 야, 이거 뭐 있나? 야, 여기 뚜껑 있는데? 열어볼까? 한번 열어보자. 야, 네가 열어봐. 어디로 있을라나? 나 키가 안 나는데 네가 열어봐. 옛! 보자. 자, 뭐야? 아무것도 없는지. 아이 뭐야, 재미없네. 야 가자. 그냥 가자. 아이 기분만 잡쳤네. 패! 거기서 뭐하세요? 아, 피키쌤! 게임 장점인데! 아, 오빠 완전 웃겨! 아, 웃겨! 아이, 애들아! 핸드폰 좀 이제 그만해!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어! 어? 이렇게 재밌어대라! 너 댕구랑 지뚜기가 사귄다고? 말도 안 돼! 아, 리아야, 마리아! 핸드폰 그만하라니까! 그래 핸드폰을 좀 안 해야 돼. 하루 종일 그것만 하면 눈이 나빠진다고. 뭐 근데 댕거가 찼다고?
없어요. 알겠어? 어? 왜? 왜요? 너무해요. 너무하긴. 앞으로 핸드폰 쓸 땐 어? 하루에 한 시간씩 쓰게 할 거야. 어? 쓸 때마다 엄마한테 허락받고 써. 알겠어? 어? 에? 에이, 엄마! 제가 무슨 애인 줄 아세요? 어? 이건 축구 침해요! 이러니까 핸드폰 뺐지. 어? 인권 침해가 뭐야? 인권 침해잖아, 인망치야. 그거랑 그거랑 같잖아요. 에?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말 대꾸야? 어? 어? 얘 봐라, 어디서 엄마한테 씩씩대? 어? 안 멈춰? 이게 진짜! 까불고 있어. 아무튼 안 되는 줄 알아.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좀 해, 니들. 좀 이따 밥 되면 엄마가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공부하라고 하겠어? 엄마, 친구들하고 카톡해야 돼요. 빨리 올라가. 엄마 미워! 뭐해, 리아야. 너도 올라가! 올라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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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씩씩대? 왜? 엄마 진짜 요즘에 사사건건 너무 간섭돼. 아, 핸드폰도 없고 뭐하지? 아, 맞다. 오빠 방에 컴퓨터 있잖아. 그거 하면 되겠다. 오빠! 오빠 뭐해? 나 컴퓨터 좀 써도 돼? 어차피 못 써. 왜? 왜 고장났어? 엄마가 자네 안전 PC 사용 시간 락 걸어놨어. 하루에 한 시간밖에 못 한다고. 뭐야? 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네, 이 집 나갈 거야. 매일 이렇게 통제당하는 삶 견딜 수가 없어. 나 자유를 원한다고. 난 마치 계절마다 먼 대륙을 횡단하는 철새였을 거야.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유를 원하지. 강한 돼지, 넓은 포도. 오빠 생긴 건 페레콘 같이 생겼는데. 아무튼 난 이 집을 나가 가출할 거야. 뭐야? 오빠 가출해? 난 나도 할래, 나도 할래. 뭐? 그래?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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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너도 집 사고 와. 아싸 가출, 아싸 가출. 야, 살금살금 나가야 돼. 엄마한테 들키는 순간 핸드폰 통제, 뭐 컴퓨터 통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 통제 당하는 거야. 알았어. 살금살금. 빨리 가. 살금살금. 빨리 가. 어? 아, 아, 냄새. 어? 이게 무슨 냄새야? 다 됐나 보네. 애들 이제 슬슬 불러야겠다. 야! 드피 미안해, 미안해. 아유, 우수하긴 하네. 가자. 덜 됐는데? 어. 빨리 가, 빨리 가. 와, 얼마나 원했던가. 이 자유의 느낌을. 아, 얼마나 달콤한가. 천상의 하모니. 아. 어, 근데 오빠 집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좀 이따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할 텐데 우리가 나온 걸 금방 들키지 않을까? 생각해보니 네 말도 일리가 있어. 이 동네에 있으면 금방 엄마한테 잡힐 텐데. 난 조금만 더 이 자유를 느끼고 싶은데 말이야. 아, 이 해방감. 와, 버스다! 오, 이거라면 옆 동네에 갈 수 있겠는걸? 그렇게 멀지도 않아서 집에도 돌아갈 수 있고 말이야. 왜? 왜? 집에 돌아갈 생각을 왜 하는데? 어제 가출 아니었어? 아니, 만약에 집에 돌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와, 오빠 쫄았구나. 뭐래, 버스나 타자. 어린이 두 명이야.
오빠랑 같이 하니까 뭔가 되게 신난다. 무언가 하는 기분이야, 그치 오빠? 어? 어? 뭔 타자마자 잠을 주냐? 진짜 버스 앉자마자 자는 사람은 처음 본다니까. 아, 어떻게 저런 바보를. 고마야! 고마야! 여기 종착지인데 내려야지. 네. 근데 여기 내리는 거 맞아? 네, 맞아, 내리자. 여기가 어디지? 오빠 여기 어디야? 여긴 수군 마을이라는데. 뭐? 수군 마을이면 엄청 외진데 아니야? 시골 같은데? 뭐? 이걸 어떡한다? 집에 돌아가려면 엄청 많이 가야 될 텐데. 아니지. 오, 아니야. 집에 왜 가? 내가? 나 가출한 가출 청소년이야. 어? 나 집에 안 가. 생각해보니 잘됐네, 잘됐어. 나 어차피 진짜 가출할 거였으니까. 어, 오빠. 나 근데 배고파. 에이. 그래, 일단 가져온 걸로 좀 때우자. 근데 우리 이거 먹고 뭐하지?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노력할지도 모르겠네. 어디 무언가 되게 음침한 것 같기도 하고. 야, 그런 말 하지 마. 갑자기 무서워지잖아. 야, 근데 저거 뭐냐? 뭐? 얘들아, 이리 와봐. 어? 도도박쥐! 오빠가 찌라! 날아오지 마, 용이! 오빠 도망쳐! 오빠 숨자! 명이 이 근처에 있었는데 이리 나오렴. 할미가 영양갱탕으로 해줄게. 탕으로? 탕으로? 어디 간 거야? 그건 뭐였지? 몰라. 뭔가 주름이 되게 많고 유괴같이 생겼었어. 엄마 먹고 싶어. 바보야, 지금은 또 뭐가 달라져. 조용히 해. 우리 쫓아오고 있다고. 엄마야, 먹고 싶어요. 여기 있었구나. 이리 오거라. 그게 무슨 소리니? 일단 진정하고 이 소파에 좀 앉아볼래? 네. 뭐 어떤 요괴가 쫓아오고 있다고? 이리로 들어올 거예요. 빨리 그 권총으로 쏴버려요. 너무 무서워요, 아저씨. 뭐가 온다는 거야? 얘들아, 장난치면 안 돼. 온다, 온다. 이분들이 요괴들이니? 어라? 아이,
딱 봐도 길 잃은 애들 같길래 경찰서에 데려다 주려고 했건만 아유 딱 글로 가네 글로 가. 근데 왜 도망치는겨? 몰라, 갑자기 날 보더니 막 도망치는 거 있지. 할멈이 좀 무섭게 생기긴 했어. 아, 이 영감탱이가 뭐래. 아, 꼬마야 길 잃은 거 맞지? 경찰 양반, 이 꼬마들이 길을 잃었으니까 집에 좀 잘 데려다 주쇼. 영감, 그럼 우린 가자고. 어, 그래 그래. 꼬마야, 그래 엄마 번호 좀 알려줄래? 오빠, 우리가 잘못 본 거야? 그러게, 할머니 할아버지였나 봐. 근데 우리 엄마는 어떡해? 엄청 혼나는 거 아니야? 어, 맞다. 가출을 해? 어? 마, 죄송해요. 엄마, 죄송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죄송해요. 가자. 네. 너희들이 좋아하는 치킨 시켜놨어. 먹으면서 핸드폰도 마음껏 하고 컴퓨터 마음껏 해. 엄마가 너 의심했나 보다. 미안해. 다음부터 이러지 마. 뭐? 엄마? 엄마? 아쉽다. 아쉬워. 이만큼 흐르는데 말이야. 아, 갈색 꼬마가 참 맛있어 보였는데.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 멤버들 몰래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항상 상황극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저희 멤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깜찍한 선물을 오픈하게 되면 갑자기 괴물이 나옵니다. 과연 깜짝 선물이라고 받았는데 갑자기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온다면, 그럼 멤버들한테 한번 몰래카메라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죠. 렛츠고. 담미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몇 년 동안 저희 상황극을 찍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담미연님을 위해서 멋진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 뭘까요? 자, 저기 잉여맨 집에 화살표를 쭉 따라가시면 멋진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뭘까? 치킨? 문화상품권? 상품을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뭔데요 저게? 가도 되는 거 맞아요? 네, 들어가세요. 어, 여기 뭐라고 써있네요. 사람을 살려주세요. 그럼 선물을 줄지도? 아, 이거 사람이었어? 아, 지금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아, 헬프! 자, 내가 그러면은 인공호흡 해줄게. 어떻게 살려주지? 일어나라고! 뭐야 저게! 와! 와! 저리가! 아니, 이게 뭐예요? 아, 이 선물은 빵이었어요. 하지만 화살표를 계속 따라가시면 진짜 선물이 있어요. 아, 화살표 저쪽에 있다. 어? 이게 뭐지? 상자입니다. 어이구! 어? 어? 진짜 선물 상자를 고르신 것 같은데요, 선배님? 와! 신난다! 과연 이 상자 안에 뭐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죠? 빨리 나와! 아, 진짜 무시무시한 선물을 드렸으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시무시요? 예. 아니, 뭐야? 나 화살표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아, 또 꽝을 고르셨네. 진짜 당첨이 있어요. 인내심을 갖고. 아직 있구나. 어? 여기 있다. 어, 이거는 누가 봐도 선물 상자 맞는 것 같은데? 아이고, 당첨되신 것 같은데요, 진짜? 어? 이거 안 좋은 예감이 들어요. 아니에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선물 당첨! 어? 자, 인공호흡TV에서 몇 년간 활동하신 우리 담미연님에게 저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춤추는 인형과 그리고 괴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었어요? 아,
아니요, 안 없었는데요. 없애봐요, 티피타기. 네,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또 선물을 더 찾아보시겠어요? 또 있다고요? 아, 뭐 더 찾아보려. 아, 포기하셔도 됩니다. 이거 아까 그거잖아. 네, 뭐 아까 똑같은 거죠? 무시하고 지나가기. 나는 바보가 아니야. 이런 거에 더 이상 속지 않아. 황금 올리브 치킨? 이거는 뭐 어쨌지? 와, 진짜 선물을 찾으셨네? 황금 올리브 치킨 내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선물을 찾으셨습니다. 콩그레츄레이션. 콩그레츄레이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제니태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몇 년간 저희 잉여맨 유튜브에서 녹화 상황극하느라 네. 고생하신 늑대님에게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상품이에요? 네, 선물을 드릴 거고요. 저 안에 네. 선물을, 집 안에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들어가셔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도대체 뭘까? 무슨 사람을 살려주세요. 그러면 선물을 줄지도? 어? 어, 이거 뭐예요, 이 사람? 자,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Help! Help! 그러는데요, Help! 도와달라! 어, 어떻게 도와줄까요? 뭐 인공호흡 뽀뽀라도 해드릴까요? 뭐 어떻게 해줄까? 어, 뽀뽀해줘? 어떻게 도와줄까? 도와주셔야지 선물이 나오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는 어, 길이 아닙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빨리. 어,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어, 깜짝아! 선물이라면서요. 아, 하지만 네 선물은 꽝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어우. 화살표를 쭉 따라가보죠. 다른 선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 아까 화살표가 여기 있었고 길로 가면 화살표가 또 있는. 이건 뭐예요? 이것도 선물인가요? 제가 준비한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됐나요? 이번에 진짜 선물이죠? 예. 근데 잉여맨님 화살표 이거 무시하고 그냥 일로 갈래요? 아,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됩니다. 어, 저게 진짜인가? 그러면 이거 열래요? 둘 중 하나 골라보세요. 아, 그럼 이거요. 이거 할래요. 아, 저기도 선물 상자가 있어. 선물 상자 한번 보세요. 저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더 약간 선물 상자 같긴 한데 근데 말이에요. 이게 더 선물 상자 같아요. 왜냐면요, 이현우님은 네. 뻔한 거짓말을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 어, 누구 나온다? 어, 진짜 선물 상자인가? 진짜 선물 상자 나오나요? 여기서? 오오오오! 제가 이게 뭐지? 늑대님에게 드리는 감사의 선물이 나올까요? 오, 근데 노래가 뭐가 이상한 것 같은데? 쭈쭈쭈쭈쭈쭈.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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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이것도 꽝이었는데 이걸 고르셨네. 아 진짜 이번이 아니면 저 멤버 나갈 거예요. 이번엔 진짜겠죠? 낭. 응? 응? 어? 진짜 선물 당첨된 것 같은데요? 신나는 노래와 함께 입 안에서 주희 대님이 원하고 원했던 치킨 기프트콘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야 치킨 기프트콘 좋겠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주희 대씨. 이야 감사합니다 기프트콘. 아 오늘 저녁 뭐 먹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뭐예요 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자신을 안 믿어요 잉여맨님. 아이고 예. 오늘 선물은 다 꽝을 고르셨네. 이제 너무 실망해. 이거나 먹으래 주인대 반치. 일로 와서 이쪽으로 와보세요. 주인대님이 예. 선택을 잘했다라면 예. 정말 잘했더라면 아까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라면 여기에 뭐라? 여기에 정말 황금 올리브 치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신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올라와 보세요. 이럴 수가. 여기 황금 오리 치킨 있었는데 아이고 이걸 못 찾으셨네. 아니 넌 또 뭐야. 얜 뭐야 이씨. 내 황금 오리 치킨 내놔요. 하지만 선택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꽝. 아니 내놓으란 말이야 내 황금 오리 치킨. 야 그렇게 부려먹고 죄수 빨아먹고 너만 돈 다 챙기면 장땡이냐. 야 내놔 치킨. 안녕. 야 안녕 리아와 댕댕이. 내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자. 와! 이제야 나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는 걸까나? 자 화살표로 따라가면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사람을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오 이 사람 아파요. 이 사람이 선물이라고요? 리아야 기다려봐. 어? 내가 인공호흡할게.
이 사람을 살려주면은 선물을 줄지도 모르죠. 아저씨 일어나봐요. 리아야! 어때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건 네. 진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네? 다음 선물을 좀 만나러 보러 가볼까요? 네. 자,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가 봐. 어? 여기잖아 딱 봐도 리아 여기 딱 봐도 그냥 나 선물 빡세요 하는 애가 있네.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래나? 몰라 난 불안하니까 니가 먼저 까봐. 녹화를 했다고 했으니까 이거 알겠네. 아, 여기 안에 치킨 들어있지? 치킨 들어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피쳐 그럼!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선물이 진짜 선물일 수 있고요. 저쪽 바깥에 있는 선물이 진짜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키보드 같은 게 들었나 본데? 오, 신나는데요? 이렇게 신나는 선물은 처음인거야? 예? 과연 이 상자 안에 잉여맨이 준비한 진짜 선물이 있을까요? 5초 뒤에 진짜 선물이 나올지 꽝이 나올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리가 이거 내꺼야. 저리가 내꺼. 뭐야? 만에 있던 게 진짜 선물이야? 선물이었네. 치킨 기프트콘이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멤버 생활하면서 빨리 뱉어! 시간 없으니까! 자, 진짜 치킨 기프트콘 있거든요. 5초 안에 찾을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5 아, 잠깐만, 아직 시작하지 마, 2 1 땡! 찾았다! 어디? 아이고, 꽝입니다. 아이고, 아쉬워요. 여기다. 여기 있다. 눈앞에 있었는데. 아이, 안 해. 어? 아, 치킨 기프트콘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거를 안 열어보셨네. 자, 어쨌든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멤버분들한테 선물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우리 멤버들이 녹화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정말 뿌듯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안녕. 안녕.